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쁜 거 샀는데 집에 가면 또 바빠서 언박싱 못할 것 같아서 밖에서 하려고요. 이쪽이 아니네. 엑스리브리 엑스트라스몰 팔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약간 보히미안한 스타일에 꽂혀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헤미안한 스타일의 팔찌를 찾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헤미안한 거 찾았다고 해서 비웃으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차고 갈 거고 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새 팔찌는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 저의 가방은 아껴도입니다. 맨날 일 끝나고 엄마 만나고 학교에서 나와서 엄마 만나고 이러다 보니 맨날 큰 가방만 들었는데 오늘은 좀 작은 가방을 들고 싶더라고요. 그 대신 엄마가 큰 가방을 들어야 하셨지만, 네. 우선 현재 시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엄마가 짐을 좀 많이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오늘 엄마 가방. 사물의 언어. 네. 그리고 엄마의 파우치는 샤넬 수블리마주에서 받았던 파우치를 쓰고 계시네요. 아, 이거 요즘 좋다고. 그리고 마미의 지갑. 마미 지갑은 에르메스 실크인 반지갑이고요. 겉에는 바레니아 레더라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무지 많이 나있죠? 그리고 마미 필통. 굉장히 잘 나이 들고 있는 몽블랑 필통입니다. 그리고 몽블랑의 노트.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아젠다를 쓰게 된 것도 엄마를 닮아서 엄마를 보고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몽블랑 노트를 쓰고 계시고요. 요거는 티파니의 주얼리 박스인데 이것도 구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신형 모델은 중간으로 지퍼가 지나가고 그 스무드 카프 레더인데 이거는 옛날 버전이라 조금 더 모공 사이즈가 큰 레더로 되어 있습니다. 속은 비어있는 걸로 알아요. 비어있어서 안에다가 화장실 갔다 가서 손 닦고 그러면은 이제 반지 같은 거 넣어놓고 잠깐 핸드크림 바르고 하실 때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 핸드크림인데 제가 가방이 작아서 오늘 엄마한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제 거니까 여기 있고요. 엄마는 그거 쓰신데 그 이름이 뭐지? 엄마 핸드크림? 아, 이름은 파우치 열어봐야 되는데 보로탈 꼬꼬 쓰세요. 저랑은 향이 안 맞아요.
닮은 듯 닮지 않은 모녀라. 그리고 저의 빨대 파우치도 아까 분명히 엄마 가방에 내지 안 넣었다 그랬는데 다 들어가 있네. 네, 빨대 파우치 여전히 여기 안에 있고요. 안경 수건도 제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비도 이 밑에 잘 들어있습니다. 왜냐? 오늘 밖에 비가 왔었거든요. 내 엄마가 또 근처에 나오자마자 비가 그쳤어요. 하는 김에 제 가방도 좀 살짝 들여다보면 제 가방은 일단 오늘 굉장히 귀여운 페가수스 로데오가 달려있고 먹파우치 구찌 뷰티에서 받은 먹파우치이고요. 구찌 뷰티에서 받은 파우치에 지금은 저의 최애 간식 아라비안 딜라이트의 대추야자 초콜릿이 밀크, 어머 밀크 코코넛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딸기 모찌 초콜릿 두 개하고 치롤 것 치로루? 티롤 제품이고 그 다음에 노티드의 캐러멜도 하나 들어있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의 저의 지갑. 지난번에 비닐 제거하는 영상 보셨죠? 그 다음에 저의 파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옷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못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 컬러입니다. 네, 영국 서프리즈스에서 받았고요. 크레이트 5mm짜리 아토마이저인데 국내에는 파랑색이 들어오지 않아서 직접 구했어요. 저희 엄마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조용히 집어넣을게요. 아 그리고 요거는 에르메스 립스틱 케이스를 이렇게 아무지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들 비슷해서 이거 외에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가 제 가방 안에 컨텐츠들 엄마 가방의 컨텐츠들입니다. 좀 어수선했지만 제가 혼자 촬영을 해서 간단하게라도 인마이백으로 근황을 전하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